여기는 다시 인천 남동 아시아드 럭비 경기장입니다. 자, 어제 뭐 해설위원님께서 최재섭 해설위원님께서 와서 보셨겠지만 뭐 정말 많은 관중들이 이곳 경기장에 참가해 주셨는데요. 네, 럭비가 사실은 저는 비인기 종목이라고 스포츠다 라고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경희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플레이트 2위 3위전이라고 2위 3위전입니다. 자,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경기. 고려대학교라고 한다면 역시나 럭비에 있어서 명문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경희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두 양팀 모두 대학팀으로서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벌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네, 경희대학교가 자주색을 입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가 검정색 유니폼을 나왔네요. 사실 유니폼 색깔이 양 팀이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기장에서 움직이다 보면 글자를 봐야만 예, 경희대학교 선수인지 고려대학교 선수인지 구분할 수 있을 수준이었습니다. 자, 주로 이렇게 화이팅하는 장면에서 강한 기합을 외치는 것이 또 럭비의 매력인데 이제 최재섭 해설위원이 하셨을 때 저런 화이팅 장면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누나요? 네, 저게 이제 사실은 길을 모으는 거니까 네. 뭐 사실 많은 얘기를 나누기보다는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고 네, 화이팅 하자는 얘기를 많이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TV에서 보실 때는 뭐 굉장히 작전 타임이라든지 하프 타임 때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걸로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또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경희대학교의 킥오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킥오프. 네, 빨리 나갔어요. 네, 경희선 선수들 옵사이드. 그렇죠. 마음이 급했어요 지금. 경기 시작과 동시에 옵사이드를 범하고 말았던 경희대학교. 자, 여기서 이제 앞서서 킥오프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10m 라인을 짧게 넘기는 것과 길게 넘기는 것 혹은 라인으로 보내는 것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길게 보내면 이제 상대방한테 공격권을 넘겨주고 지역적인 네. 이득을 보고 우리가 올라가서 수비를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네. 10m를 간신히 넘기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공을 경합하겠다. 그렇군요. 하지만 상대방이 잡았을 때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유리하겠죠. 네. 아, 지금은 네, 공을 앞으로 놓쳤다. 네, 지금은 주심이 이미 네. 선언을 했습니다. 좋은 공격이 이어졌는데 그 공격 자체를 앞으로 놓친 공을 잡았다라는 판정이 있었네요. 그렇죠. 좋은 찬스를 맞이했던 고려대학교. 하지만 이대로 스크럼 형성과 공격 포인트 입은 경희대학교가 가져갑니다. 네, 경희대학교는 위기를 잘 넘겼고 네. 고려대학교는 아쉬운 장면이 나왔네요. 이제 세 번의 구분 동작을 통해서 스크럼이 형성되겠고요. 네, 크라우치 바인 셋 이라는 구호를 외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볼 투입 뒤쪽으로 빼내고 경희대학교 네. 오른쪽에서 괜찮아요. 킥으로 공간을 확보해 봅니다. 네, 뒤에 아무도 없는 선수 공간을 보고 잘 찼습니다. 네. 경합이 될 듯하고요. 그리고 이런 장면도 이제 지역적으로 이득을 갖기 위한 선택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지금 고려대학교 가져오지 못했어요. 네. 앞으로 놓쳤어요. 고려대학교 선수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경희대학교의 스크럼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킥으로 얻고자 했던 지역적 이득을 정확하게 얻어내는 120%의 효과를 가져오는 작전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40에서 50m를 지금 전진하게 됐고요. 네. 그 올라가서 다시 공격권을 얻었으니까 좋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자, 이 공을 앞으로 놓쳤어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스크럼이 형성되고 볼 투입은 경희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럭비는 공정한 경쟁을 하게 됐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공을 가운데에 투입하게 되고요. 강한 그렇죠. 팀이 밀어서 뺏을 수 있습니다. 스크럼에서도 보시면요. 지금 가운데 놓죠? 네. 정 가운데로 놓지 않으면 다시 이제 스크럼 형성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네. 페인트 동작 하지만 본인이 좋아요. 직접 좋습니다. 뒤쪽으로 네. 내어줬던 공. 원핸드 백패스 좋았고요. 잘 연결됐습니다. 다시 센터 쪽으로 패스 좋습니다. 네, 왼쪽 좋아요, 공간 열려 있는데 왼쪽에는 수적으로 유리합니다. 많아요. 하지만 본인의 개인 돌파 내어줘야죠. 내어줘야죠. 아, 여기서 조금 한 템포 조절해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격 살아 있습니다. 왼쪽에서 경희대학교 다시 뒤쪽으로 여기서 패스 미스가 나옵니다. 네, 패스가 연결되지 않고 고려대학교 선수가 잡게 되었어요. 자, 분명히 선택도 좋았고 위치 선정도 좋았던 경희대학교인데요. 마지막 그 하나의 마지막 결정력이 아쉬웠던 그렇죠. 상황이었습니다. 보실까요? 네. 자, 여기서 걸려서 패스를 줬는데요. 네, 고려대학교 선수가 잡고 말았죠. 그 동작 중에 앞으로 놓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스크럼입니다.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도 일단 좋은 찬스를 놓쳤겠습니다만 경희대학교가 조금 더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네,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가운데 지금 놓지 네. 않았어요. 우리 편 쪽으로 굴렸죠. 그, 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이 잘 잡아냈고 거기서 프리킥이 주어졌습니다.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칙이 선언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네. 자기 편을 이롭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절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측면으로 스피드 다툼. 스피드 싸움 네. 이겨내지 못합니다. 간격이 벌어지면서 트라이 라인과의 간격은 가까워집니다. 고려대학교의 트라이. 한구민 선수 12번 달고 있는 한구민 선수 좋은 득점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구민의 트라이 성공. 이번 경기 첫 번째 트라이는 고려대학교가 가져갑니다. 네. 또 상대방 위기의 핀치에 몰린 상황에서 그렇죠. 또 한 번에 반칙이 일어났는데 또 이렇게 7인제 럭비는 양상이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5인제 럭비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트라이라인 근처에서 빠져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또 그 그렇죠. 상황에서 득점은 어렵다라는 판정을 하지만 7인제는 그곳에서 나오는 그 순간 거의 득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분 동안 전후반 7분씩 정신없이 경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집중력을 네.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한구민 본인이 스스로 컨버전 킥 성공합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점수는 7대0. 네, 좋았어요. 네. 아, 좋습니다. 상대방을 완벽하게 끌어놓고 패스 준 장면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도 오른쪽으로 열려 있었기 때문에 김대환이 쫓아가기에는 간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첫 번째 킥오프 한번 볼까요? 네. 이전에 경희대학교 경기 시작의 킥오프는 아쉽게 무산이 됐고요. 네, 잘 찼어요. 10m 조금 넘었습니다. 그대로 공이 바운드 됐는데요. 네, 경희대 잘 잡아냈고요. 다시 태클. 럭크입니다. 럭크. 뒤쪽으로 센터 쪽. 천천히 왼쪽 공간 열어봅니다. 태클 정확하게 막혔죠. 네, 경희대학교. 잘 뺏었... 아... 네. 고려대학교가 빨리 잘 들어가서 공을 뺏어내는 과정에 네, 경희대학교는 서포트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공격선수 공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 장면에서 페널티가 나온 겁니다. 공을 빨리 내어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또 다른 선수들이 도와주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럭비에서는 수비 가장 효율적인 수비가 왜 태클이냐면 상대방을 지면에 넘어뜨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플레이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때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있을 때 태클이 정확하게 들어간다면은 공을 내어주지 못하거나 그렇죠. 혹은 내어줬을 때 상대편이 가져가게 되는데 고립이 되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넘어뜨리지 못하면 아까 나왔던 그런 오프로드 장면들 네. 걸고 주는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스크럼 경희대학교가 가져왔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자 지금 고려대학교의 위치 선정이 좋은데요. 벽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스피드로 뚫어봅니다. 왼쪽 측면으로 네, 전통적으로 대표 선수도 정말 많이 배출했고요. 네. 유명한 7인제 선수 정말 많았던 그 경희대학교입니다. 전통이 있는 그렇죠. 7인제 특별히 더 강한 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 흘렸습니다. 그리고 공을 주었던 고려대학교 럭크. 아 턴오버. 네. 네 옵사이드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판이 지금은 네, 신빈이 선언됩니다. 고의로 상대방의 빠른 플레이를 방해했고 네, 발로 공을 차댔기 때문에 저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조금은 불필요한 플레이였어요. 네, 김준하 선수가 신빈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고려대학교 입장에서 찬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찬스를 살려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그대로 트라이 라인까지 트라이에 성공시킵니다. 네, 아무래도 7명 대 6명의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숫자 싸움인데 한 명이 없이 한다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장면에서 이제 옵사이드 장면이 일어났고요. 네. 자 보시면 네. 근데 이제 휘슬이 부는 자, 그렇죠. 네. 이 공을 그렇죠. 찬 거예요. 이 이후에 공을 밖으로 걷어내면서 불필요한 행동 신빈이 선언됐었습니다. 상대방의 퀵 플레이를 방해했고 그런 의미에서 심판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그렇죠. 위해서 네. 옐로 카드를 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정구현의 트라이가 성공됐고요. 이번에는 컨버전 킥까지 성공. 컨버전 킥은 한구민의 성공. 점수가 더 벌어졌습니다. 점수는 14대0. 전반전이 이대로 종료가 됩니다. 네, 고려대학교 좋은 플레이 보여줬고요. 경희대학교도 14점 아까도 계속 보셨지만 뭐 두 개 트라이는 금방 들어가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뭐 지금은 실망하거나 포기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전 점수는 14대0 두 번의 트라이 그리고 그 이은 두 번의 컨버전 킥을 성공시킨 고려대학교가 14대0으로 앞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경기 초반에 주도권은 오히려 경희대학교가 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네. 하지만 그 고려대학교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잘 살리는 그 플레이를 잘 네. 보여줬고요. 경희대학교는 조금 그 결정력이 아쉬웠다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전반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양팀 감독들은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참 휴식 시간에 이제 좀 더위도 많고 또한 근육 방지를 위해서도 이제 아이스를 얼음에 많이 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박진경 해설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네. 경기가 끝나면 그 아이스박스에 들어가서 아이싱을 하는 네. 요즘에는 그 회복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 얼만큼 리커버리를 하느냐 또 굉장히 다음 경기에서 중요한 그렇죠. 휴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바로 다음 경기 세안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가 끝난 이후에 휴식 시간 동안 이제 제가 어제 대기실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몇몇 학팀들의 대학 대기실에 들어가 보면 다들 회복 과정을 마치고 있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자, 다음 경기는 세안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볼리그 결승전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2위와 3위 플레이트 2위와 3위가 결정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후반전에 조금 더 기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전반전은 14-0으로 고려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공격 방향은 반대로 진행됩니다. 검정색의 고려대학교, 자주색의 경희대학교. 전통적인 고려대학교의 색깔도 자주색이 아니라 네, 그렇죠. 빨간색인데 네, 겹치다 보니까 고려대학교가 검정 유니폼을 입고 나왔네요. 또 이 줄무늬도 럭비의 아주 트레이드 마크인 유니폼이지만 검정색도 이 세계적인 강팀들이 많이 입고 있는 유니폼 색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뉴질랜드의 그 국가대표팀은 별칭 자체가 올블랙스라고 그렇죠. 부를 정도로 네, 모든 의상을 검정색으로 입고 나와서 상대방이 굉장히 강인한 인상과 네. 때로는 위협을 주는 네, 그런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죠. 최재섭 해설위원은 실제로 뉴질랜드 선수들을 경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경기를 한 적은 없고 제가 뉴질랜드의 2011년도에 월드컵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정말로 그 정말 럭비 전사들과 같은 네. 플레이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분위기라는 거 그리고 럭비에 있어서 뉴질랜드라는 국가 이름이 가진 타이틀도 참 강한데요.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금 강 팀이고요. 네. 재밌는 거는 저는 월드컵 가서 느꼈던 거는 선수들도 경기 끝나면 노사이드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중들도 끝나면요 박수를 하고 아, 끝나요. 그렇군요. 그리고 럭비는 유일하게 관중석에 구분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상대방 팀과 다 섞어서 앉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노사이드 정신이 참 럭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이렇게 피지컬한 게임을 그렇죠. 공정하게 이어나갈 수가 없거든요. 자, 이번에 볼 경합. 아, 네. 지금도 한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네, 지금 경기가 인플레이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가 머리 쪽에 좀 충격이 있어 보였고요. 아, 네. 심판이 그것은 선수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를 바로 끊는 이런 장면을 그렇죠. 보실 수 있습니다. 머리 쪽에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그 처치를 받으라 하는 그렇죠. 판정입니다. 이만큼 럭비가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고 뭐 과격한 스포츠라고 인식이 되기도 하겠지만 선수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선수들을 보호하는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나가 있는 사이 손민기 선수가 고려대학교에서 투입이 됩니다. 네, 완전 교체를 할지 임시 교체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일단은 경기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스크럼. 볼 투입은 경희대학교입니다. 네, 똑바로 투입을 안 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결국에는 이전에 전반전에서도 좋은 네. 찬스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 아쉽게 무산시켰던 경희대학교인데요. 분위기를 타고 있는 고려대학교 태클 들어왔습니다. 뒤쪽으로 패스 잘 들어왔죠. 아이고. 아, 패스 미스. 경희대학교 선수에게 정확한 패스 지금은 너무나 정확하게 주고 말았어요. 네. 유니폼 색깔이 헷갈리기에는 이미 검정색을 너무 오래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제 원래 네, 팀에서 그렇죠. 네, 색깔이 그렇기 때문에 아, 저희 예상치 못했지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었네요. 네, 일부러 한 것처럼 정확히 줬어요. 네. 받는 선수 입장에서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서 많이 진출을 했었고 네. 좋았는데 자, 아우 네. 묘한 장면이 연출됐네요. 아이고 네. 여기서도 네. 라인 네. 이거는 지금 경희대가 타치를 내려고 했었기 때문에 네.
그 공을 안 나가게 잡으려고 했는데요. 놓치고 말았고요. 박민준 선수가 이 공을 뒤로 잡으려고 놓쳤어요. 했는데요. 네, 뒤로 놓쳤어요. 뒤로. 아유. 네. 그렇죠. 이대로 라인아웃. 경희대학교 라인아웃 상황 좋습니다.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센터 쪽으로 오른쪽에 공간이 뚫려 있는데요. 네. 패스가 좀 최공 시간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스피드 오른쪽 측면으로 예, 1, 2, 1, 한 명째 쳐냈습니다. 두 명째 이겨냈고 그리고 트라이까지 성공시키는 경희대학교 추격을 시작합니다. 한동훈 선수 주장이고요. 국가대표도 하는 아주 유능한 선수예요. 그렇죠. 네, 역시 얼굴도 잘생겼죠. 점수는 14대5. 한동훈의 트라이 성공. 네. 역시나 점수차 크지 않았다는 점을 경희대학교 스스로 증명해냅니다. 네, 역시 빠르고요. 지금도 이게 오른쪽으로 주는 타이밍이 아주 좋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신재 럭비가 또 재밌는 게 네. 이게 하다 보면 우리 윙은 제일 빠른 선수가 있고 그렇죠. 우리 쪽도 수비 측 사이드는 스크럼을 짜는 포워드 선수가 맞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네. 종종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스피드 차이가 좀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7인제 럭비 이제 포지션이 아주 중요한 것이 럭비이지만은 7인제 럭비의 매력이라면 그런 것을 또 파괴시킬 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럭크된 상황. 럭크죠. 네. 자, 럭크 공을 빼오는 빼올 필요가 있는 고려대학교. 다시 뒤쪽으로. 아, 지금 유니폼이 벗겨져 있었네요. 네. 네. 어쨌든 등번호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태클. 태클 아, 정확하게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격렬한 몸싸움 네. 이어지고 있네요. 결국 수비 백 입장에서는 이 태클이 정확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지금은 네, 그 동작 중에 네. 경희대 선수가 정당한 플레이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 사이드에서 들어왔다라는 그 심판의 판정인데요. 그렇죠. 임종빈이 빠르게 풀어봤습니다만은 이미 그 전에 주심의 휘슬이 있었습니다. 네, 나가는 공을 빨리 저지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게 옵사이드 혹은 사이드로 들어왔다라는 판정이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요. 네, 럭크가 아. 형성됐고 그렇죠. 럭크 네. 형성이 잘 됐었는데요. 네, 페널티 상황에서 지금 필기 차내려고 했는데 네. 밖으로 못 쳐냈고요. 다시 그렇죠. 경희대학교가 오른쪽으로 카운터 어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카운터 어택. 한동훈 트라이 연속 두 번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한 명 남았죠. 한 명. 네. 한번 템포를 조절해 봅니다. 네, 뒤로 빼도 돼요. 이제 한 번은 템포 찍어도 돼요. 지금은 본인 스스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네. 럭크. 네, 한번 빼도 돼요. 자, 지금 많이 전진해 있습니다. 이제는 많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아, 좋습니다. 잘 봤고요. 이 순간 스피드 좋았고요. 다시 한번 태클 들어왔는데 공을 받아줄 선수가 부족합니다. 이제 빨리 나와야 그렇죠, 돼. 이게 럭크. 빨리 나와야 돼. 이게. 네. 다시 한번 경희대가 오히려 공격 숫자가 적죠. 그렇죠. 지금 많은 선수들이 간격을 많이 벌려놓고 오른쪽에 있는데요. 나와 있는데 네. 공이 지금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공의 소유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당한 방법으로 고려대가 밀어서 그렇죠. 럭크를 뺏어내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경희대 마지막 경희대 가져왔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패스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 태클 이겨냈고 이번에 네. 마지막 한 선수까지 트라이. 이겨내면서 트라이에 만들어내는 한동훈. 한동훈 네 두 번째 트라이까지 본인이 해결하고 나옵니다. 점수가 이렇게 된다면 14대 10이 됩니다. 네, 한동훈 선수 좋았어요. 스텝. 자, 여기서 이 태클을 이겨냈던 것이 결정적이었고 페인트 동작 이후에 마무리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컨버전 킥까지 들어가면 점수 14대 10이 이제 2점 차가 됩니다. 이 럭크 상황에서 끝까지 공을 유지했던 것이 경희대학교 이 네, 트라이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밸런스가 좋았죠. 네, 트라이. 이제 이번 킥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죠. 네, 이걸 누가 따내느냐, 누가 공격권을 가져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킥업이 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허재준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허재준 선수도 국가대표 경험이 있고요. 작지만 아주 센스 있고 빠른 선수예요. 네. 점수 14대 12. 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되고요. 네, 경희대학교 네. 경희대학교 이 킥오프를 통해서 공격권 아, 공을 경합하는 도중에 앞으로 놓치고 말았네요. 그 쳐냈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렇죠. 그다음 선수가 앞으로 놓치고 말았어요. 이번 킥오프는 지금까지 나온 경희대 킥오프 중에 가장 좋았는데요. 네, 아주 좋은 기회일 뻔했는데 고려대학교가 스크럼 공투권을 가져갑니다. 자, 다시 한번 교체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최동환 선수를 투입합니다. 이제 체력이 남아있는 선수들이 네. 얼만큼 2분, 3분 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느냐가 이제 또 승부의 관건이 되겠죠. 그렇죠. 2점 차기 때문에 사실상 승패가 갈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제는 하나죠. 그렇죠. 마지막 하나를 성공하는 팀이
승리를 가져가겠습니다. 스크럼 투입은 고려대학교. 이쪽으로. 아 지금 공격권. 네. 공의 소유권 경희대학교. 네, 하지만 페널티가 나왔고요. 자 여기서 빠른 판단 변칙적으로 풀어나가 봅니다. 센터 쪽에서 다시 한번 러크. 자 모아놨으니까 이제 고려대학교는 공을 빨리 전개시킬 수가 있어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조금씩 전진해 나갑니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이번 패스 잘 연결될 것 같아요. 페인트 동작 좋습니다. 아, 그 동작 중에 럭비는 미식과 달리 공을 안 가진 선수를 막을 수 없거든요. 수비 측에서. 자 이제 휘슬이 네. 울렸고 마지막 공격이 될 텐데요. 경희대학교 마지막. 자 어제 조별 예선에서 지금은 네 마지막에 공을 앞으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아 지금 덕이고 빠르게 풀어나가 보려던 경희대학교. 네 마지막 집중력이 조금 아쉬웠고요. 고려대학교 승리로 경기 마무리되네요. 자 지금도 휘슬을 울린 다음에는 공격권을 유지했던 것이 경희대학교이기 때문에 마지막 공격 기대해봤습니다만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네. 마지막 장면이 마음이 급했다 이런 좀 아쉬움이 드네요. 아.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의 플레이트 2위와 3위 결정전 고려대학교가 승리를 거두면서 고려대학교가 플레이트 2위 그리고 경희대학교가 플레이트 3위가 됐습니다. 네, 대학생들의 패기 넘치는 경기 좋은 경기 잘 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는 보울리그 결승전 세안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가 준비되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와 세안대학교, 세안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이 경기의 승자가 바로 보울리그 우승컵을 가져가게 됩니다. 저희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바로 세안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보울리그 결승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경희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플레이트 한동훈 플레이트 2위, 경희대학교 플레이트 3위가 됐습니다.